내가 제일 자신 있어. 한번 해봐 그럼 너. 가봐. 자, 야. 수고해라. 자, 한 1분 정도 걸릴 거야. 포스 받겠니? 1, 3초. 오, 4초. 이야, 대단한데. 나 어? 간다. 야, 네 것을 받으려고 하겠냐, 임마. 1, 2, 3, 4, 5, 6, 7, 8, 9, 10, 11. 야, 11초씩이나 걸렸대. 아, 씨. 난 1초만에 된다, 알아? 한 시간만 걸려라. 쟤들 대체 왜 저런데니? 어? 쟤 좀 안 맞아. 그렇구나. 내가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쟤네들 하는 꼴을 보니까 너랑 동엽이랑 한번 점을 보든지 해야지 안 될 것 같아. 됐어 언니. 내가 왜 저런 애랑 점을 봐. 순아! 아, 언제 오냐? 김진왜란때 돌아가신 조상신들 오시시오. 토끼띠의 10월생 신통엽이랍니다. 도화살이 꼈어? 바람 잘 날 없겠고 언제나 새로운 여자들만 생각해. 둘이 상극이야. 아닐 거예요. 동엽이 캐치는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데요. 언니야, 이놈은 원래 끔찍한 놈이라 그래. 이놈하고 같이 있으면은 언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어둡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 당장 인연 끊어!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내 말 듣기 싫으면 관둬. 언니 팔자지 내 팔자 아니니까. 희진아. 어, 글쎄 싫대도. 네가 소개해주는 남자면 뻔하지 뭐. 아니야. 우리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 제일 킹카야. 사실 언니 소개시켜주기엔 좀 아깝지만. 얘 좀 봐. 넌 내가 어때서? 저도 죄송해요, 연주 언니. 어. 희진이 점점 보느라고. 어 그래. 점 봤어? 어떻게 됐어? 상극이래요. 도화살도 꼈고. 뭐? 상극? 도화살? 어머 그럼 그거 서로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 아니니? 어쩐지 둘이 맨날 만나면 안 맞긴 안 맞는 것 같더라. 맨날 티격태격 단축이나 하고. 언니. 언니 걱정이나 해. 언니 그 선생님 만날 거 안 만날 거야? 아 글쎄 좀 가만히 좀 있어. 네가 얘기하는 거라서 이 언니가 좀 불안해서 그럴다 얘. 뭐야? 아 그게 사실이야? 네. 희진이 언니랑 동엽이 오빠 사이가 상극으로 나왔대요. 할머니 어떡하죠? 지금 희진이 기분 되게 나빠했는데. 아 글쎄다. 안 봤다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왔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그럼 어떡해요? 아이고 이거 상극이 안 좋기는 안 좋은데. 나도 우리 영감하고 궁합이 상극으로 나와가지고 주위에서 얼마나 말리고 걱정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아휴, 새벽 기차가 웬수지. 우리 할아버지가 새벽 기차 타자고 꼬드기는 바람에 그냥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 뭐냐. 그럼 동엽이 오빠랑 언니랑 같이 새벽 기차 타고 도망가라 그럴까? 아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썰렁하냐? 카페에도 여자애들 없고 여기도 아무도 없네? 어, 그러고 보니까 아까 정한이랑 희진이 어디 가던데? 같이? 응. 가만 있어봐. 야 이것들 우리들 몰래 미팅하러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어? 같이 몰래 사라진 거 보면 말이야. 이 배신자들 이거. 잠깐만. 쟤네한테 삐삐나 쳐봐야지. 야. 어? 다 입었어? 뭔데? 어 깜짝이야 뭐 볼걸 봐가지고 진짜. 어 뭔데 그래? 어 저기 어 너 오늘 미팅 갔지? 다 알고 있어 너 솔직히 말해. 미팅? 그래. 어 미팅 나갔지. 그거 원래 우리 취미잖아. 아이고 아이고 정신 차려라. 야 3학년이나 돼가지고 무슨 미팅을 나가냐? 좀 조신하게 있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어차 야 그걸 몰라서 묻냐?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장차 한 지붕 아래서 너와 같이 살고 응? 한 식탁에서 따뜻한 밥 같이 먹고